나무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 볼수 있는 영암 목재 문화 체험장이 체험 학습장으로 인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나무 연필통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나무를 손질합니다. 거친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어 필통 모양을 만듭니다. 아유, 목재 체험하니까 뭐지? 쉽게 못 해본 경험이라서 정말 재미있고 좋아요. 색다른 느낌도 그리고 쓸모있는 물건도 만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두 시간의 작업 끝에 소박하지만 자신만의 멋이 담긴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각종 장비를 가지고 나무 장난감을 비롯한 문구류, 가구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수명을 다하거나 쌓아 남은 나무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나무의 가치와 소중함도 배울 수 있습니다. 목공의 판매장, 기획 전시관도 운영되고 있어 목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게임만 하다가 직접 나무를 만지면서 자기들이 뭔가 얻어가는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많이 높고 목공의 체험과 학습, 놀이까지 모두 한 곳에서 가능한 영암 목공의 체험장. 별도로 공방을 찾지 않고도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작품을 만들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김은정입니다.